안녕하십니까. 청대에서 올라온 이호원이라고 합니다. 모르는 사람이 없다 카더라. 야, 경상도에서 꽤 유명한 사기다 이런다. 너 김이공파라고 들어봤나? 김이공파? 처음 듣는데. 그 죽은 김용마의 아이씨하고 뭐 혈서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동생들이 있다 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더라? 진상. 이진상이다, 이진상. 그러고 또 한 명은 어릴 때 막 뭐 귀신이 들리가 신내림 받았다 하는데 뭐 지는 뭐 박성우당 체질 아니라고 서울로 가가 막 영화배우 한다고 올라가가 그냥 거기서 형님들이랑 합류했다 하더라. 그래서 그 세 사람 성을 따서 만든 게 바로 김이공파. 맞네. 아~ 그리고 요 형님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좀 놀던 형님들이라고 우리 희하고 크더라. 아 맞다. 너 그 박근혜 떡집 알지? 그 미친할매. 어. 그 미친할매 아들 박씨 아시다 애가 니들 어째 죽었는지 아나? 벽돌 맞아가 죽었다며. 엄마 니 뒤지고 싶나 조용히 말해라. 니 위안인데. 우리 희아 카던데. 근데 그 박씨 아저씨 죽인 사람이 대체 누군데? 우리 엄마 아빠도 막 알려주는데? 그냥 그 박씨 아저씨는 벽돌도 맞아주고 싸다카던. 시끄럽다고 새끼야! 먹고! 한주 괴롭히는 놈 없지? 아 그럼요. 혹시 네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닙니다. 진은 한주 서천 사입니까? 진호한테 찾아오는 건 없었어?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. 아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? 진호 주변에 그 인간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. 아이 예 아버님. 아버님이라고 하지 마라. 예 장인어른. 행해. 한둘이. 그게 저런 사이였나? 현주는 그런 가시나 아니다. 정말 저거 노래 좀 한다고 가시나 다 땀고 다닌 거니 모르나? 정말 저거 가수 되면 씨발 야 내도 가수 할기다. 내도 가수 할기다. 내도 춤 좀 추거다. 한번 춰봐라. 추보라고 이 새끼야. 내가 와. 그만 됐다. 입 조심하자. 예. 아 근데 아지아는 누군데? 예? 네? 진호 희하다. 이진호, 뭐 어때? 이 어때고? 아 와 그동안 전화도 안 받네. 아 어디 있는데 요즘? 로스킨 준비해 주세요.